네, 따뜻한 잔소리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부에서는 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궁금증 만나볼 예정이죠. 네,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른바 돌아온 취업준비생에서 돌취라고 돌취.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어렵게 예.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다시 취업준비생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 사실 생각했던 연봉이나 생각했던 복리후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취가 되곤 하는데 입사 전이랑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좀 회사가 이제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네. 작다 보면은 지원자들을 많이 받기 자체가 힘든 회사도 사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구직 공고 자체 자세하게 얘기를 또 안 써놓기도 하고 또 뭐 면접 때까지 그 회사의 처우나 조건에서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원자들이 뭐 성급하게 회사를 들어간 결정한 이유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에 약점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 그죠 들어와도 금방 그만두면 회사 인사 측면에서 굉장히 손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회사의 그런 좀 처우 환경,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격이 예상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지원자들한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다른 또 좋은 면을 통해서 입사를 할 것인지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예. 자, 따뜻한 잔소리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네,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참여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고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 바로 확인해보겠고요. 네. 어떤 영상 저희에게 보내주셨나요? 보여주시죠. 일단 자소서를 어떻게 잘 작성하는가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외국계 기업들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를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소서 쓸 때 포인트 그리고 외국계 기업 입사 전략입니다.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자소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좀 본인들이 그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기소개서란 이력서상에서는 저희가 항목이 다 정해져 있죠. 네. 이력서상에서 파악이 안 되는 개인의 개인적인 사항 또 개인적인 경험 등 다양한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또 그냥 내 얘기 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강점이나 그런 차별화 포인트 등을 생각해서 최대한 또 그걸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평가자, 그러니까 회사의 좀 시각, 회사의 입장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보면 이렇게 자기 일기 쓰듯이, 수필 쓰듯이 그냥 자기 얘기니까 편하게 쓰는데 나 이랬어요, 나 잘났어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를 그냥 자기 방식대로 드러나는 게 끝이 아니고 예. 뽑아준 회사의 입장에서 좋게 보여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 회사에서 알고 싶은 부분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뽑는 회사에서 도대체 이 질문을 아까 뭐 진행할 때 저희가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 의도, 왜 이걸 물어볼까?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나의 얘기를 어떻게 들려줄 때 회사에서 또 제대로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그런 회사의 의도를 좀 생각해서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배움과 좀 깨달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 쓰다 보면 또 뭐 가장 어려웠던 경험, 또 열정을 뭐 발휘해서 뭐 성취했던 경험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에 보통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위주로 쓰는데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위주로 쓰면 사실 대부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거기서 깨닫거나 배운 거, 느낀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네. 뭐 어쨌든 본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해서 같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평가자 입장에서 써야 하고 배움과 깨달음을 좀 잘 어필해라 이런 것들 네. 이야기해 주셨고 더 있을까요? 방법. 네,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세 번째로는 이유와 근거를 좀 제시해라. 네. 이유와 근거. 예를 들어 저희 또 학생들 제일 또 힘들어하는 질문 중에 뭐 성격의 장단점 같은 거 있거든요. 기본적인 질문인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저는 글로서 저는 되게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예. 라고 하면은 글만 보고 지금 그 사람을 눈앞에 보지도 않는데 그걸 다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유머러스하다. 제가 뭐 학교 갈 때면 교수님조차도 저를 보면 항상 개그맨이라고 놀리면서 항상 웃습니다.
뭐 기분 상해서 수업 들어온 교수님조차도 저를 보면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거가 되죠. 그러면 정말 아, 이 지원자는 다른 건 몰라도 예. 우리 회사 들어온 뭐 개그맨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유와 근거를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이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건데 직무와 업종을 생각해서 글을 써라. 아, 그렇죠. 예, 아까 뭐 첫 번째 이제 그 목적성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뽑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원한 직무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또 특징이 있는 지원자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재무회계 쪽 지원한 친구가 뭐 내가 뭐 대학교 다닐 때 락밴드 하면서 굉장히 음악 좋아했다. 관련을 맺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또 영업 쪽에 직무에 지원한 친구는 도전 정신이나 뭐 그런 발표력, 그죠? 뭐 대인 관계 그런 좀 목적성, 직무에 맞는 부분을 특히나 그 소재로 삼아서 강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끝으로 이런 거 있으면 또 자기소개 쓸 때 학생들이 또 많이 이렇게 부풀려 과장의 의혹을 많이 받는데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 통과하면 끝이 아닙니다. 면접 때도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간단하게라 자소서를 좀 읽어보고 네. 오히려 거기서 특징적인 게 있으면 또 그걸 질문으로 바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 내가 면접 때도 자소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소신과 또 준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한 전략을 네 가지로 압축해 주셔서 설명을 예. 해주셨고요. 최현정 컨설턴트께도 자소서 관련해서 질문 드려봐야죠.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 신상재 회사님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덧붙이자면, 덧붙이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저는 일단은 외국계 기업은 영어 이력서나 이런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포맷이 굉장히 깔끔한 걸 되게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나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잘 쓰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강점이 뭔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구체화될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확장돼서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과정인데 그 소재가 특별하게 튀지 않는 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그게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게 있는 게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됐다라고 하면 훨씬 더 눈에 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뭐지라고 하는 걸 끝까지 찾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요. 일단 소재를 찾았으면 이걸 어떻게 잘 쓸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잘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그냥 일단 무조건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쓴 다음에 수정을 하셔야지 잘 쓰기 위해서 쓰려고 하면 한 글자도 못 쓰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써보시고 그다음에 포맷을 자꾸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잘 읽힐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고 네. 있어서 어떻게 좀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네. 외국계 기업들이 좀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계 기업은 실적과 성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던 경험들 안에서 뭐 프로젝트를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드러나는 경험들의 성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고 또 면접에 준비를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펙보다는 실무 능력을 중요시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자격증 이런 것보다 포트폴리오 상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 점수, 토익 점수보다는 내가 실제 그 면접 현장에서 회화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렇죠.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주로 1대1로 심층 면접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가 꾸며진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꾸며진 답변을 하면 일단은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대화가 네. 이어가지 그래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력과 진정성을 겸비해야지 예. 합격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신 이사님도 외국계 기업 관련해서 좀 팁을 주실까요? 예. 최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일단 외국계 같은 경우는 또 본사. 뭐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본사에서 그렇죠. 하는 사업이나 또 직무 영역과 한국 지사에서 하는 사업과 직무 영역이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실제 법인이나 지사의 규모나 사업 영역 그리고 또 뭐 직무를 좀 사전에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게 좋고요. 가서 뭐 본사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얘긴데 많은 분 뭐 학생들이 또 취업 준비생들이 외국계에서는 무조건 외국어를 잘해야지만 된다는 강박증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외국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영역은 당연히 외국어 잘할수록 좋으신데요. 의외로
뭐 영업이라든지 한국에서 영업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니까 영업이라든지 지원성, 뭐 기술 지원이나 고객 지원성 업무들은 외국어 능력을 그렇게 우선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또 오히려 좀 제가 볼 때 본인 성향에 맞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알짜 정보까지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고민 영상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요즘 취업 시장이 이제 스펙 타파라고 해서 이제 뭐 역량 위주로 이제 기업에서 뽑겠다 해가지고 뭐 SK에서는 뭐 바이킹 전형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생기기도 하는데 솔직히 제가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역량을 중요시 하는지 근데 제 역량이 도대체 뭔지 저도 아직 고민이 많아가지고. 네. 네. 이 짧은 영상만으로 저희가 역량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네. 어찌됐건 이분을 딱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으며 좀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네, 역량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취업을 하는데 아주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고 확신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첫 단계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기업에서 말하는 역량 중심으로 뽑겠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한테 꺼내봐라.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어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써줄게. 이렇게 되는 그 그림이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기업에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에서 막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걸 또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내가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역량이 뭘까라고 막연하게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시고 내가 그냥 준비되어 있는 거 어필하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역량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일단 기업이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럼 직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성과를 보여주고 그렇죠. 그 성과를 통해서 돈 좀 많이 벌어와라고 하는 논리 구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나를 계속 개발하는 과정 중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을 만나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필요로 하는 기업을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 그럼 내가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취업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치열하게 정말 나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상진 이사께서는 이분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드셨어요? 저도 사실 올해 들어서 기업들이 그런 다양한 채용 전형 바꾸고 있는 모습 많이 보고 있고 또 그거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치 썩고 있는데요. 솔직히 기업들에서 그런 채용전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평가 방식의 채용전을 바꾸는 그런 목적은 의도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너무나 특이한 식으로 하다 보면은 또 특이한 친구들만 굉장히 전형에서만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조용하고 그죠? 뭐 별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직무에 따라서 오히려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에서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이게 또 하나의 잠깐 트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너무 또 이제 뭐 채용 전형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뭐 기존의 그런 자소서라든지 뭐 경험, 스토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예. 시도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본은 아무리 뭐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기본 역량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역량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일단 나의 흥미와 적성, 또 나의 가치관, 또 나의 경험이나 강점 등 자기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지, 그죠? 뭘 자랑할 수 있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찰의 시간, 자기 고민의 시간을 좀 더 지금 뭐 고민 궁금해하신 분께서는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두 번째 상담 의뢰자 분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고민 영상입니다. 세 번째 고민 영상 만나보시죠. 교육 쪽 직업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줄고 있어서 사양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그 교육이랑 관련돼서 다른 직종들이 또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교육 쪽을 희망하시는데 약간 좀 걱정이 앞선 그쵸.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견 좀 주고 싶으세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줄고 있다 보니까 정말 사양 사업, 산업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조금 달리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줄고 있지만 정말 사회가 복잡해지고 빨리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산업 분야가 직종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애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분야가 학습 치료 혹은 학습 코칭 이쪽 분야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공부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분야가 좀 뜨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거나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뜨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전문 상담 교사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특이하게 나는 이런 쪽으로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보자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건 인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요즘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잖아요. 진로가 잘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지만 대학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것까지 잘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육 분야에서도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포커싱을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충분히 또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 신혜사님은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을 일단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나라 특히나 인구 감소에 대한 그 예측은 거의 지금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는 거 특히나 아동 저희가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낮지 않습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교육시장 전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커지는 건 사실 정말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이라는 테마 주제 자체는 또 영원 불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네. 그런 테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셔서 교육 분야를 뭐 어떻게 벗어날까 그런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뭐 추천드리면은 요즘에 사이버 교육, 온라인 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네. 거의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습 그런 컨텐츠도 있지만 사이버 대학, 또 사이버 대학원까지 있고요.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IPTV 같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온라인 교육 컨텐츠 시장은 굉장히 당분간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이제 분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또 본인이 교육 기획이나 컨텐츠 쪽으로 네. 투신해 보시는 것도 뭐 좋은 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충분히 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라는 네. 거 좀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도 또 이 무더위와 우리 구직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예. 또 하반기 공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응원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도 해주셔야죠. 네, 뭐 되겠죠? 네. 돼야죠. 그러니까 예.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여름 잘 버텨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신사님도 힘이 되는 네.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지금 3, 4학년 학생분들 지금 방학 이제 4분의 1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남은 네. 기간 동안 네. 좀 목적성과 그러니까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목적성이나 열정을 가지고 좀 본인이 좀 최선을 다해서 경험이든 뭐 취업 준비든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이 두 분의 따뜻한 찬소리는 계속되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잔매거진을 풍성하게 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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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잔매거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worktv.or.kr로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 네. 가능하시고요. 또 한국직업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 쭉.